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은 그 결과 자체도 달라지지만 이미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보고 있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삶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낙심의 경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필요가 없다. 절대 낙심 가운데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라고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의 어려움, 환난까지도 즐거워하게 되고 끝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시간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해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에 관한 마지막 말씀인데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진짜 기다리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주변에서는 얼마나 그가 그렇게 크게 시끄럽게 했는지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불러요. 간절함이 남달랐던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세요.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오늘 바꿔보고 싶습니다. 넌 무엇을 소망하느냐? 넌 지금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대답을 하죠.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원래 볼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후천적인 이유로 시력을 잃은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이 고치신 것에 대한 그 기적, 그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눈뜬 바디메오의 반응,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어지는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눈뜬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그 다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선 것. 오늘 저는 이 일이,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망 자체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가 되기를, 내가 품고 있는 소망 자체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되기를, 영적인 눈이 만약 흐려졌다면 다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있죠.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 뜬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이 소망이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쫓아서 그것을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 그리고 목표를 떠올립니다. 당장 직장에 취업하는 것, 넘어서야 할 어떤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것,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 내 집 장만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집이 평안한 것,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이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입니다.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성과를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정작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고 점점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품은 소망은 복이 아닌 것이죠.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젊은이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임평화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필리핀 오로라 지역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한 부부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 마음속에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80대가 훌쩍 넘으신 현지 노부부 목회자셨어요. 필리핀 중에서도, 그 오지 중에서도 오지에 들어가셔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현지 목회자셨습니다. 이미 진작에 은퇴하셨지만 만약 자기들이 거기를 떠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누군가 아직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셨어요. 세미나 장소까지 오는 길, 그 교통이 참 만만치가 않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어떻게 오셨을까? 가까운 곳에 계신 게 아닌데 어떻게 오셨을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쉬다 이동하다를 반복하시면서 1박 2일에 걸쳐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 일정 내내 모든 일정을 허리 한번 굽히지 않으시고 꼿꼿하게 경청하시는 거예요. 손주뻘 되는 강사잖아요. 제가 손주뻘 되는 강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서 빛이 날 정도로. 그 모습이 저에겐 참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제 쉬셔도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12시간이나 넘는 거리를 1박 2일에 걸쳐서 그렇게 거기까지 찾아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80대가 넘으셨는데 그만큼 목회의 연한이 쌓일 만큼 쌓이셨는데 그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로 그렇게 목회하셔도 되잖아요. 소망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 안위함이 그분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부부가 무엇 때문에 오지를 떠나지 않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 연세에 배우기를 원하고 목회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을까?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는 있고 가라는 곳에는 가고 만나라는 사람은 만나고 멈추라 그럴 땐 멈추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해요. 10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 저는 이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도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삼고 있는 삶의 목표나 또 때로는 완전해 보이는 어떤 꿈도 결국 그것 또한 언젠가는 변하게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목표를 달성하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보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목표가 수정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돈도 말입니다. 많이 갖고 계속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목표로 거의 평생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결국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를 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그런 마음도 생겨요. 죽음을 앞에 두고는 어떨까요? 그 순간은 뭐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루? 하루가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초점이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에 있기를 축복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새벽마다 빛이 임하듯 해마다 쏟아지는 빛처럼, 가을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매일같이 새벽마다 또 필요한 때마다 일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어김없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내 헌신, 일상의 모든 것을 쏟아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부터 정말 이것의 소망을 품고 해보시기를 원해요. 인간관계도 교제가 깊어지고 또 함께한 세월이 길어질수록 더 친밀하고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음까지 서로가 통하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관계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죄를 씻기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확증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교제예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주님은 당신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부모 자식 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참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실제로 부모님을 알게 되는 것,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진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가까운 최근에 부모님의 뒷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뒷모습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어릴 때는 마냥 든든하고 그 아빠 엄마한테 매달리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했었는데 요즘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먹먹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때로는 반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고 나니까 부모님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진심과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전에는 그저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면 충분하고 내가 당장 기쁘면 그것이면 다였어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느라 부모님의 뜻에, 뭐 부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철이 들고 나니까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런 상황과 이런 대화는 좋아하시지만 이런 상황과 이런 대화는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지. 누구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누구를 불편하게, 어떤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시는지를 다 알게 돼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인데 점점 아내를 알아가고 있어요. 결혼 1, 2년 차일 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압니다. 심지어는 요즘 제가 퇴근해서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뒷모습만 봐도 때로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가 느껴져요. 아내가 당신 왔어요 라는 그 왔어요 라는 그 세 글자 세 마디를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아내가 오늘 하루가 힘들었고 때로는 오늘 기뻤고 때로는 오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고, 이런 감정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점점 내가 알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사람과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한 친구끼리도 그렇잖아요. 성향, 뭐 성격, 취향, 좋아하는 음식 닮아가요. 심지어는 외모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주세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육신은 나이가 점점 한 해 한 해 들지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의 진짜 모습은 날로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원해요.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보고 세익스피어나 햄릿이나 리어, 세익스피어처럼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세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을 아셔서 모든 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찬양을 한 곡 듣기를 이제 원하는데, 내가 꿈꾸는 그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아가서의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님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님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 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가사에 주목하시고 또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드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하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님과 늘 같이 머물러 있고 싶고 늘 함께 그 손을 맞잡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가사에서 표현된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곳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최근에 어떤 꿈,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설교 첫 도입 부분에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꿈꾸는 곳이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한 사람.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상, 일상의 하루하루,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그렇게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이 성경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또 기도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죄송한 말씀인데 만약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계시면서 주님을 알아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불성설이죠. 만약 이 두 가지를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당장 다시 시작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붙드세요. 같이 하자. 같이 말씀 묵상하자. 같이 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또래원들, 또래 친구들 서로 붙잡아 주세요. 야, 우리 같이 하자. 주님을 더 알아가자.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힘쓰자.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둘 거야? 주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지. 같이 하자. 셀원들과 함께 하세요. 팀원들과 함께 하세요. 어떤 분들, 내게는 소망이 없어. 아무 희망도 없어. 그런 마음에 아주 강력한 그 어두움이 사로잡힌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있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뭐라고, 무엇을 하라고, 또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사실 소망이 없는 순간은 우리에게 단 한 순간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문제는 소망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산 것이, 그게 정말 문제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놀라우신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이 힘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받을 몫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죄의 종,
암흑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물려받게 됐잖아요. 소망을 예수님께 둘 이유, 언제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구하려고 애쓰고 또 사라질 것 그 허상의 마음 속고 거기에 열 내지 마시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 위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보다 더 값지고 놀라운 행복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있던 여리고를 떠나서, 그가 머물러 있던 그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이제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그가 걸어갔던 것처럼,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흔적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봉헌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구좌 계좌를 통하여서 또 봉헌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의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땅에 향기여 마음껏 웃어낼 거야. 나의 사랑하는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내가 꿈꾸는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 꿀같은 당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눈이 그렇게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을 발견한 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옮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 인하여 제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바라봐야 할 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이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과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았을 때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참 소망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참 소망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동안 참 나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소망하고 바라기만 했구나. 우리의 소망이 철저히 나중심적인 바람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그렇게 두었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인 적은 없었던 나의 모습, 언제까지 우리가 이럴 순 없잖아요. 언제까지 영적인 철부지로 우리가 살아갈 순 없잖아요. 오늘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를 닮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매일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감사와 삶에서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 매 순간 아버지 말씀 붙잡는 삶,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걷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교체미란 교체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부르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영적 소경인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주께서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완전히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망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을 발견한 자로 소망을 두어야 할 곳에 우리가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갖고 나온 성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께 내어드릴 때 주께서 놀랍게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소망의 주님, 그 주님께 초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서 정말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필요한 매일의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과 기도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예물,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드릴 것이 없는 그 심정으로 마음을 드린 이들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위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